Lights on. 안녕! 오늘 빨라 히든 쉐로우! 예.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팅! 이 정도 좀 올려주세요. 이 정도 좀 올려요. 짱짱하게 들릴 수 있죠? 짱짱하게 들리게요. 여기 이 높이면 괜찮은데 이제 올라가면 이제 튀김다 엄청 오른다고. 그치? 진짜? 발 간지러. 발 간지러워. 여기 잘 맞고 동시에 올라가. 여기 맞는 게 특징이지? 아 여기도 한번 붙여주시면 좀 크게 해주시면 저희가 하나 둘 셋으로 기준 잡았을 때 일단 한 대가 세볼게요. 네. 근데 특응 딱 한 대 나오면 멋있을 것 같아서. 아, 계속 거기 나오면서 그 중간에 쇼핑 때 막 주워 막. 이번에 또 퓨즈들 덕분에 앵콜콘을 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또 제가 또 활발하게 바이마이 몬스터라는 곡으로 활동하고 앵콜 콘서트를 언제 하면 좋을까 사실 더 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가까워져서 퓨즈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며칠 또 회의를 바꾸면 며칠 또 퓨즈들에게 약간 잠수를 탑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뿅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깜짝 놀래키고 싶은데 이 바뀐 머리색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거를 퓨즈가 같이 함께 즐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션입니다. 또 이렇게 앙콘을 하게 됐는데 공간도 커지고 새로운 이제 그런 옵션들이 많잖아요. 계단 리프트가 있다든지 턴테이블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다이나믹한 무대가 될 것 같은데 그 높이 처음에 인트로 때 높이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거 진짜 무섭긴 하더라고. 뭐 오늘의 관점은 그걸 최대한 포커피스 얼마 잡는 진짜 높이 올라가요. 거의 천장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간이 커진 만큼 더 많은 퓨즈들의 사랑을 담을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해볼게요. Let's go. 저희가 앵콜 콘서트는
처음이기 때문에 기존에 4월에 했던 스팟라이트 콘서트와 또 다르게 다른 무대들 많이 준비했고 그중에서도 런웨이나 비트레이닝 노래가 나오면 놀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제 4월 셋리스트보다 저희 체감상 한 1.5배 퍼프를 줬거든요. 체력 분배를 오늘 특히나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잘하거든요. 저는 잘하지만 팬들이 이제 팬분들 만나고 너무 했을 때 이제 으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만큼 팬들이랑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노래들 그리고 무대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한 만큼 멋진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온앤오프가 또 이제 무대 하다 보면 앵콜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콘서트를 앵콜을 하게 될 줄이야. 준비하면서도 느꼈지만 콘서트는 항상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즐기는 것도 즐기는 거지만 그만큼의 저희가 무대를 잘 소화를 해야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무대에서 잘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콘서트 전에 아르기닌 짠! 박을 짠! 저희도 이제 4월달에 한번 해보고 이제 미국터도 갔다 오니까 엄청난 긴장보다는 이 좀 즐거운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즐겁게 재밌게 자유롭게 저희가 비즈투어도 준비하고 여러가지 준비를 같이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기간 안에 최선을 최고를 뽑으려고 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거든요. 좋은 무대 파이팅! 잘해볼게요! 파이팅! 오늘 파이팅 하자 얘들아! 하나 둘 셋! 렛츠고! 파이팅! 파이팅! 이제부터 즐겁게!
21일 첫 번째 공연이 끝났습니다. 와우. 무대에서 정말 긴장이 되더라고. 우리 퀴즈들 앞에서는 그 순간만큼 정말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퀴즈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또 보여주셔가지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마코님 만큼 모든 남은 에너지를 다 쏟아가야지 폭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했고 내일도 파이팅! 아침입니다. 오늘 스팟라이트 히든 슈터 두번째 공연 날인데요. 어제 사실 잠 못 잤어요. 이 도파민이 잠들기 전까지 돌아가지고 잠들기 참 힘든 밤이었습니다 어제. 그렇지만 또 오늘을 위해서 지금 또 이제 식사도 마치고 영양제도 먹고 지금 또 리허설을 하러 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리허설도 잘하고 공연도 완벽하게 해내겠습니다. 화이팅!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 넘치게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콘서트 날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긍정의 힘? 그걸로 저는 이뤄낼 거예요. 이뤄내고 성공하고 다 할 거야. 혼자 다 할 거야. 네, 또 마지막 콘서트는요 또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도 집중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했을 때 또 아쉬웠던 부분들이 조금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개선을 해서 오늘 조금 더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히든 섀도우 오늘 마지막 공연
이게 양날의 검인 게 목이 빨리 풀려요. 왜냐면 어제 목을 많이 썼기 때문에 금방 목이 풀리는데 금방 갑니다.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진짜 물 뿌린다. 내가 뿌리려고 하면 맨날 뿌리지 말라고 했어요. 마음이 약해져서 안 뿌리는데 오늘 내가 뿌린다. 나도 뿌려보자. 앵콜 콘서트 때 언제 뿌려보겠어. 근데 오늘 좀 걱정인 게 좀 추워져가지고 나 뿌리지 말까? 감기 걸릴까? 오늘 이제 좀 여배로 옷을 챙겨왔으면 좋겠다. 그럼 뿌릴 수 있고 밖에 갈 때 안 추울게 갈 수 있으니까. 아무튼 잘해보겠습니다. 짜잔! 현지입니다. 스팟라이트 더 히든 쇼 두 번째 날입니다. 일요일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다 행복했고 저는 근데 더 즐거웠던 부분은 이제 앵콜할 때 우리 퓨즈들이 잘해서 다 일어나잖아요. 다 같이 뛰어놀 때 좀 뭔가 저도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또 마지막 공연인 만큼 퓨즈들에게 행복을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이거 어떻게 나한테 딱 하면 돼? 이거 이제 딱 먹어야겠군. 나도 이거 먹는 거지? 마시는 거지? 심내야 되니까 이제 봄에 시작해 이제 여름 끝맞이에 같이 마지막을 장식을 하게 되는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고 즐겁고 추억이 되고 욕심이 생깁니다. 이번에 장충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우리 퓨즈 너무 고마워요. 이따 봐. 신곡을 처음 보여주는 오늘이잖아. 그래서 굉장히 조금 늘린다. 오늘 드디어 앵콜 콘서트 2회차 찾았습니다. 1회차 때도 그렇고 퓨즈들이 환호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무대 위에서 에너지도 많이 나오고 더 재밌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1회차 여름의 온도가 굉장히 임팩트 있지 않았나. 오늘 더 리얼리스트로 또 바뀐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는 꼭 두 배는 다 이해해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무대도 정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본때를 보여주시겠어. 승준 한마디 해라! 얘들아! 빨리. 그동안 고생한 거 오늘 본때를 보여주자고. 다 같이 아자아자 화이팅! 하나 둘 셋! 라이브! 이 말 못하면 그냥 받아.
제 앵커리지로. 되게 울컥하고 조금 몽글몽글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이켜 과거를 좀 생각해봤는데 여전히 열심히 큰 무대를 위해서 달려갔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항상 자리해주고 응원해주는 피주가 있어서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받은 행복을 더 큰 행복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오해워크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빨리 다시 우리 퀴즈들과 이렇게 신나게 놀 수 있는 시간이 금방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저희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희는 계속 달릴 겁니다. 저희들은 손을 잡고 낯선 미래 아름다운 계절을 그려보고 훨씬 더 커진 또 장소에서 콘서트를 하게 해주신 퀴즈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다음 콘서트가 또 있을 거니까 네, 함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덕분에 당당한 오면후가 되고 또 우리 엄마의 아들 심재현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즈들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이 자리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멤버들도 너무 고맙고 또 무엇보다 정말 피즈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 순간들 앞으로 잊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오케이. 마지막 곡! Let's go! 달려가고 싶어 이 순간 모든 건 각기 널 찾아 마음이 진실을 말할 땐 머리는 정지되고 난 너만 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난 이래도 되는지 이런 생각 사지가 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있어야만 내가 완성돼 You can't blame me 오늘 스팟라이트 더 히든 섀도우 두 번째 콘서트가 끝났습니다. 그래 멤버들 너무 고생 많았고 오늘 진짜 우리 퓨즈들이 한국인이라 대박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열심히 준비한 무대인 만큼 퓨즈가 더 열광해주고 이렇게 진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줘서 사실 전 지금도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퓨즈 한 번 더! 다녀옵니다. 올해 5개월 만에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온 앵커님 만큼 후회 없이 잘 보여드린 것 같고 앵콘도 앵콘이 끝났지만 이제 다음 앨범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퓨즈가 진짜 이렇게 크게 응원해준 만큼 오늘의 노프도 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오늘의 노프 렛츠고! 안녕! 너가 있는 곳은 어디든 갑니다.